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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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 뻔히당 거지투어. 거지투어.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예! 어디 하나요? 예! 방을 보고 나왔습니다. 방 본소감이 어때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아주 퀄리티 괜찮은 걸로. 좀 네. 충분하죠? 네. 예, 일본에서 이 정도 편하게 여러분 목욕도 할 수 있어요. 네. 목욕도 그리고 수건을 줬습니다. 수건 두 개와 우리 휴지 두 개. 하루에 한 번씩 준대요. 하루에 한 번씩. 예. 근데 큰 타월은 없습니다. 큰 타월, 목욕하고 나서 닦을 큰 타월은 300엔. 300엔. 300엔에 내셔야지. 가져가는 건 아니고 네. 쓰는 것 같아요. 아, 빌리는 거? 자, 그리고 나오니까 우리 또 자판기, 일본에 또 자판기 계시지 않습니까? 자판기 엄청 잘 돼있어요. 140에 뭐, 1,400원돈이죠? 네. 뭐, 이런 퓨어도 뭐, 미네랄 워터, 뭐, 홍차. 이거는 가격이 비슷하네, 한국이랑. 네,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네. 자, 신나보다. 여러분들 자전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놀라지 마십시오. 놀란 걸 확인했습니다. 50엔입니다. 50엔 자판기. 가격. 50엔 절반 가격. 50엔이면 500원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500원 정도가 없어요. 쿨러가 800원이에요. 쿨러가 800원. 큰 게 대박이다. 왜 이렇게 싼 거야? 자, 거지투에 딱 맞는, 딱 맞는 거예요. 정말.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빨간 게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뜨거운 거. 네. 그리고 파란 건 차가운 거. 차가운 거. 와, 이런, 이게 600원밖에 안 한다고? 이런 녹차들이. 자, 이거 한번 뽑아 먹어볼게요, 저희가. 오. 뽑아서. 자. 네. 이거 어디야? 한번 이거 보죠. 세 개 있으니까 잘 나가는 거겠지? 자, 이거 하나 드시고요. 자, 와. 저는 차가운 거. 차가운 거 하나 먹겠습니다. 와, 네, 아이스 커피? 네. 자, 야, 저는 좀 총 천엔 썼어요. 천엔. 캔. 약간 좀 사이즈는 그 이게 훨씬 작다. 이거 해야지. 네. 이거 사이즈 봐요. 이거 사이즈 작아. 이거 사이즈 50엔인데 크고. 돈도 또 신겨. 그지 돈인데 우리 돈 이 정도 안 되지. 다 이거 들어. 자, 여러분들. 맛을 봐야겠죠? 50엔짜리 커피입니다. 900엔 남았어요. 자,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만 해요. 괜찮아요. 커피향. 커피 맛이 나고. 아. 자, 아이스 커피. 아이스크림아. 맥스웰 하우스. 약간 그런 느낌. 오, 이거 막 달다. 이건 네. 좀 뜨거운 거야. 오, 이거 좀 쓴데. 쓰죠? 이거는 약간 라떼 느낌. 이건 믹스 커피 느낌. 이곳, 이거 뭐였지? 시니마미아에서는. 50엔짜리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럼 또 시니마미아역에 가면 50엔짜리 자판기가 있다는 거 네, 확인해 주시고요. 네, 물도 50엔이에요. 네, 50엔. 네. 다른 거의 절반값이에요, 절반값.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성태 서봐, 성태. 야, 너랑 잘 맞다. 양경태입니다. 여기는 낚시에서 먹는 데래요. 낚시를 직접 해서 먹는다는데 어때요? 낚시. 분위기가 땡깁니까? 저희는. 재밌겠다. 저희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신세카이네? 저 앞에 보면 써있어요. 오사카 신세카이. 오사카 신세카이입니다. 저있네. 자, 여기는 지금 오사카 신세카이입니다. 신세카이. 아, 약간 신세계 같은. 신세계 같은. 신세계 백화점. 오사카 신세계 같은. 이것도 써 있네. 신세계. 신세계. 신세카이. 자, 여기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도톤보리랑 좀 다른 도톤보리가 좀 신식이라면 여기는 구시가지. 구시장. 구시가지. 느낌에. 네. 자, 지금 저희는 충분히 몰랐다면 전철을 탔던가 네. 택시 타든가 했을 텐데 거기서 교통비가 아마 벌써 만 원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맞아요. 저희는 지금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걸어서. 걸어서 왔습니다. 근데 걸으면서 좋은 게 볼거리가 계속 있으니까. 네. 그렇게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지금. 아, 네. 계속. 저희가 먹게 될 여기 우동집입니다. 우동집. 약간 시장에 있는 그런 우동집, 싼 저렴한 싼 우동집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요거 제일 기본 우동이 있고, 요게 이제 1800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은 180엔 1800원이고요. 거기다 뭐 토핑 조금씩 얹으면은 뭐 100엔씩 비싸지고, 여기에 튀김 더 많은 거 얹으면은 좀 더 120원 정도 비싸지고 120엔. 그리고 여기는 뭐 우동에다가 치킨, 이런 거 치킨 올라가면 당연히 비싸지는 거예요. 치킨 200원 정도 비싸지고, 이런 것들 세트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그러니까 500엔, 5,000원 정도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네, 다른 데에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한 절반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 절반 가격. 우리나라에도 5,000원, 7,000원인데 이 정도면 180 진짜 싼데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지 투어라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지 투어를 보세요.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세 개. 하나, 둘. 아키야에노 소바. 자, 우동입니다. 1,800원, 180엔짜리 우동. 자, 먹어볼게요. 국물 먼저. 어때? 괜찮아요. 그래? 네. 노멀해, 노멀해. 자. 우동 먹어봅니다, 우동. 180엔 치고 진짜 맛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네. 감독님, 저 좀 찍어주세요. 이쪽에 네. 지금 나오니까. 자. 180엔짜리 소바입니다. 뜨거운 소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모양 봐주세요. 네. 오, 맛있게 생겼죠? 자. 단무지 형님, 10엔. 단무지가 또 10엔. 10엔을 내면 단무지죠.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1800원인데도 맛있어요. 대성공! 자, 여기 도톤보리입니다. 도톤보리 어떤 곳이죠? 오사카의 제일 번화가, 우리나라의 명동 같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사카 하면 바로 타코야키죠. 최고의 먹을거리, 최고의 먹거리, 일본의 먹을거리죠. 일본식 타코야키. 오사카에서도 이제 꼭 먹을 수 있는 네. 그 타코야키 문어가 들어간 맛있는 데 한국에도 있는데 한국에서 한 6천 원 합니다. 한국에서 그럼 문어도 좀 조그만해요. 감초죽 여기는 네. 클 거야. 내가 볼 때는 네. 한국에서 보니까 크더라고. 네. 문어 모양 있잖아요. 와, 리얼해, 리얼해. 자, 가격을 볼게요. 6피스, 6개에 650엔. 8개에 750엔. 6,500원? 7,500원. 오. 나지 10개에 8,800원. 8,800원. X 12개에 1,550엔. 만원? 오. 6개면 잠깐만, 먹으면 몇 개 못 먹네. 한 조각. 6,500원이네? 네. 8개를 먹어야 될 텐데, 우리가. 750엔 정도. 7,500원 좀 비싼데. 저희가 우동을 180원에 먹었거든요. 180원에. 자, 여기 도톤, 도톤보리 쪽에 상당히 네. 닭발육대 집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돌아보고 더 저렴한 곳을 최대한 찾아서 네. 수소문 끝에 알아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거지 투어거든요. 우리 거지 투어는 여기서 먹지 못합니다. 저희 더 싼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지입니다. 거지 투어 한 번 주십시오. 한 번만 주세요. 예!
자, 저희 도착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곳은 상당히 가격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잘 포기했습니다. 네. 저희는 아주 저렴하고, 거기가 저렴하고, 양은 사이즈는 그 한 배 반 정도? 네, 1.5배 큰. 1.5배 큰 닭고기 집으로 왔습니다. 자. 저희가 찾아냈어요. 여기 보시죠. 설명이 있죠. 1.5배. 네. 아, 1.5배. 빅사이즈 닭고기. 빅사이즈 닭고기. 네. 300엔입니다. 300엔. 네. 와, 7개예요. 7개에 300엔. 다른 데랑 모양이 한 이만하다면 여기는 이만합니다. 허기. 아, 이만한. 그렇죠. 자, 한국말로도 써 있고요. 네. 소스 마요네즈, 소금, 마요네즈, 반죽 쭉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300엔으로 한번 네. 주문해봐야죠. 아, 뭘로 먹을까요? 자, 보통 이렇게 보면 소스 마요네즈, 소금 마요네즈, 간장품이 좀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간장품이 그죠? 한우님 생각 어때요? 간장풍미? 간장풍미는 반죽이 간장풍미 나는 아 간장풍미가 반죽 냄새 네. 반죽에서 하는 거고 마요네즈? 소스 플러스 마요네즈 소스 이게 플러스 마요네즈 기본이니까 소스 플러스 마요네즈 네 소스 플러스 네 있지 니 니 가져가요 앉으세요 어 여기서 먹어볼게요 네 야 어 여기서 사장님이 또 네이버에 또 소개가 됐대요 어 네이버에 소개가 돼서 어 사장님 또 손을 들어주세요 어 4초 하나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한번 잘하시고. 잘생겼어요. 스파사 좋아요? 부드러운 게 좋아요? 부드러운. 부드러운 거. 먹으면서 알았어요. 부드러운 거. 네. 오. 화산성님, 화산한 거 좋아해요. 화산한 거? 성님. 네, 천만 화산에 7개, 1개 사드십니다. 7개. 서비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그린토 드디어. 아, 이게 서비스까지 받았습니다. 8개! 오, 8개가 됐어요. 네. 자, 마요네즈! 오, 야! 가성우씨 많이, 이빠이! 김! 이빠요! 가성우씨! 한국말도 가볍게 해주시고, 한국분들 많이 오시나봐요. 잘 아셔가지고. 가성!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마스! 아리가또 네, 생각하게 말을 못하게 합니다. 명함 받았어요. 자 여기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딱 위치도 이렇게 받았어요. 위치를 잘 보시고 제가 캡처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먹지. 여기서 아 예, 괜찮아요. 여기 네, 너 여기 아 예, 괜찮아요. 여기서 먹으면 되나? 응. 여기서 먹을까요? 여기 마을에서 알았어요. 여기서 먹겠습니다. 이거 효과. 오픈 해보겠습니다. 뭔가 있죠? 오호! 야, 이건 뭐? 아까 보니까 엄청 크긴 크더라고요. 오, 지금 막 살아 숨 쉬는 것 같죠? 대단하게 마스! 주세요. 와, 크다. 야, 크다. 커요. 빅. 빅 사이즈. 오. 진짜 크다. 야, 진짜. 한국에서 이게 5,000원 정도 하잖아요. 네. 3,000원에. 보다 훨씬 크다. 오. 아, 와. 문어 봐요, 문어. 저 문어. 야, 문어. 이빨. 다코야끼 원조. 일본. 지금 또 오사카에서 먹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야. 부드러워. 진짜로 부드러워. 잘 좋아. 자, 성공. 대단. 콜레 만년계 서비스입니다. 아, 서비스. 1번째. 네. 너무 화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공. 300에. 맛있어. 딜리셔스. 딜리셔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드세요. 맛있어요. 싸요, 싸. 아, 싸 부르지? 싸다가 뭐예요, 일본말로? 맛있어요. 굿. 빅사이즈. 멕시코. 하나, 둘, 셋. 헬로, 멕시코. 멕시코.
거지 투어 지금 네. 일본 오사카 여기는 도톤보리입니다. 네. 오사카 하면은 저 그림 항상 도톤보리 하면 저 간판 보이시죠? 간판. 네.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죠? 그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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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도톤보리 항상 오사카 오시면 사람들이 많이들 찍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 지금도 찍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과자행 과자 회사 광고판이래요 저게. 그리코가 과자인가 봐요. 과자 회사. 그렇습니다. 일단 그지투어로서 저희가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맛있는 타코야끼도 먹었잖아요. 네. 진짜 저렴하게 먹었어요. 저렴하게. 진짜 한 두 배 싸게 먹었어요. 두 배 싸게. 3,000원에 먹었잖아요. 3,000원에. 네, 3,000원에. 자 이렇게 찾고 좋은 정보를 찾으면 여러분들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싸고 저렴하게 먹는데 근데 그렇다고 너무 그지처럼 뭐 아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이제 최소 비용으로 한번 그런 설정을 걸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도전 여행인 거예요. 네. 저희 도전 여행. 네. 싼값에 한번 해보자. 네.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즐기시려면 조금만 더 여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네. 즐길 사람 즐기고 최대한 아끼는 맛을 느낄 중고등학생들이라든가 대학생들 아끼고 싶잖아요. 그런 네. 분들 좀 아껴서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지 투어 끝났다. 그지 투어 투어 더쇼 도와주세요. 안품만. 기차 좀 괜찮은데 이것도? 온다. 귀엽다. 귀엽네. 버스 같이 할 때. 저희는. 이제 오늘 간단하게 오사카를 돌아보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갈 때도 역시나 저희는 걷지는 못했고 지하철 타고 2당 180엔 내고 근처 역에 내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걸 못 찍었네, 이제? 제일 탄 거야? 그래서 찍었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대형 슈퍼마켓입니다. 대형 슈퍼마켓. 여기가 편의점보다 싸다고 해서 30엔, 50엔, 100엔, 30엔, 30엔. 30에 이게 한국보다 싼 거야? 만원에 걸리 되게 되면 여긴 어디입니까? 아 저희 황금같은 아주 저렴한 숙소의 메인입니다. 메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저희 사우나 목욕탕이 있습니다. 야 목욕탕이 쫙 있고요. 일본 하면 온천이잖아요. 근데 저렴하게 하루에 31,000원에도 충분하고 저희는 매일 이렇게 온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온탕을 즐기면서 이렇게 보시면 야경을 싹 볼 수가 있어요. 오. 네. 아. 좋습니다. 네. 저희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할 겁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딱
세면하고 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옷을 다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자, 아무튼 여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3만, 하루에 3만 2천 원이면 괜찮죠? 3만 1천 원. 그지 투어입니다. 이제 숙소로 들어가신다고요? 탈진입니다. 탈진했어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아, 못 가겠어요? 못 가겠습니다. 아, 고개 숙여주시고, 예. 아니, 작가님도요? 못하겠어? 너무 피곤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쉬시고, 저녁에 다시 뵐게요.